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가짜 상품, 즉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액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내 기업이 감당했습니다. 국민과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대전광역시가 힘을 합쳐 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구축했습니다.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은 주요 복제품에 대한 AI 학습을 통해 불법 복제품을 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판독 시스템은 불법 복제품을 단속하는 세관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돕습니다. 세관 검사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인 불법 복제품을 발견하면 물품을 열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침해 의심 여부는 세관원의 전문 지식에 따라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 복제품에 대한 판독의 정확도를 높여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의 참여 기업인 딥노이드는 대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판독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딥노이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식재산권의 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배경에는 딥노이드의 특화된 AI 기술력이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국내 의료 AI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R&D 전문 인력을 통해 AI 올인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딥노이드의 AI 올인원 생태계는 코딩 없이 간편하게 AI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딥하이, AI 솔루션을 배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딥스토어, 의료 영상 데이터의 판독과 의료인들의 진단을 보조하는 딥AI, 의료 데이터 수집에 활용 가능한 딥학스로 구성되어 고도화된 AI 기술을 선보입니다. 딥노이드는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에 딥노이드만의 특화된 AI 기술력을 도입하여 의료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딥노이드 대표이사 최원식입니다. AI가 처음 대중에게 소개되었을 때 모호하고 난해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AI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미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산업, 의료, 교육 분야에 AI를 접목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딥노이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AI 기술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한 딥노이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It's your AI. 딥노이드.